감동이네, 감동이야.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대? 아, 맛있겠다. 엄마만 먹고 싶어. 저 장조림 너무 맛있어. 반찬을 진짜 많이 해놓은 거예요. 밥도 흰밥 아니야. 그치, 엄마는 잡곡밥이야. 완전. 눈이 띄어지는 맛이야. 오, 어머니 요리 잘하실 것 같아. 얼마나 맛있으면은. 덮으려고? 다 먹었어? 아니지, 설마.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싱거워, 싱거워. 오? 오? 간이 안 맞았구나. 엄마는 요리를 잘 안 하시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 반찬은 잘해요, 그래도. 엄마 반찬 잘하는데 국을 간을 정말 못 맞춰. 제 요리 DNA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, 사실. 아니 근데 싱거워요. 짜게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것도 맞아, 있어. 그런 것 같아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? 아니, 그냥 아, 그냥 못 하는 거. 하는 거. 아니, 뭐. 아, 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싱겁게 우리 엄마는. 다행이다. 아유, 그래도 해주니까 좋지 뭐. 이제 와서. 늦었어, 늦었어.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, 있지만. 아이고. 엄마의 맛이구만. 엄마 맛 아니잖아요. 네 손맛이야. 얼마나 엄마가 요리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집 밥이라는 거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도 집에서 먹는다는 그 편안함. 집 가서 먹으면 소화 되게 잘 되잖아. 그럼 그럼. 그리고 되게 많이 먹어. 아, 땀나. 어머, 잘 먹으면 땀나요. 네. 뭐 먹지? 떡볶이 순대 남자. 아, 먹고 싶어. 야, 분식집 순대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야. 내장, 요즘 내장 순대 집 많이 없어요. 나도. 와, 완전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야. 아, 원래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? 그럼. 이불을 덮어줘야 돼요. 아, 맛있겠다. 떡볶이 오니까 진짜 붕비네 냄새 난다. 그니까. 아니, 저 떡볶이 냄새가. 어, 붕비네 냄새 난다. 군 거지. 맨날. 아, 이거 좋겠다. 저 쌀이야, 밀이야? 밀이랑 쌀이야. 아, 이건 떡볶이는 뭐예요? 떡꼬치? 어. 아니, 저도 좀 챙겨주세요. 저도 10년 만에 왔는데. 서운하지. 근데 곧 있으면 울겠어요. 아, 와, 이모 진짜 똑같다. 진짜 똑같아요. 이게 뭐야? 달짝지근해? 매워? 뭐야 도대체? 그 빨리 얘기를 해줘. 고추장에 케찹 조금 넣은 그 달달한 떡볶이 양념인데 거기 야채 단맛도 나고 여기가 초등학교 바로 앞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달달하게. 예, 납작만두랑 먹기 딱 좋게. 옛날에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맛이라고 얘기하더라고. 괜찮아? 진짜 맛있어요. 야, 뭐지? 더 줄게. 오랜만이다. 떡꼬치의 저 양념 또 다르잖아. 저 떡볶이랑 완전 달라. 달라. 잘 먹는다. 떡볶이를 시켜놓고 떡을 안 먹고 그만 먹어. 떡볶이는 전분용이야, 전분용. 맞아, 떡 안 먹잖아. 떡 안 먹잖아, 잘. 원래 어묵만 먹잖아. 저 이거니까 또 잘 먹네.
선생님 나 적어주세요. 뭐? 쫀득이. 나 쫀득이. 쫀득이도 바로? 여기 완전 시그니처. 저거를 튀겨? 튀겨요. 어? 맞아. 진짜 맛있어. 야, 저 굽는 건 봤는데 튀긴 건 처음 먹어. 저걸 튀겨. 아우, 저 튀겨야겠다. 우와, 대박. 어머. 어, 튀기면 진짜 어마어마한 맛이 나. 혼자 먹을 때, 아, 맛있겠다. 저거 알죠? 맛있겠네. 아, 미쳤다. 아, 대박. 처음 봤어. 저 처음 봤어.